지금처럼 쭉 대꾸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응. 대꾸를 안 하면요. 왜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아, 계속 쫓아다녀. 똥 마려운 가냐면 조조조 쫓아다녀요. 세 번, 네 번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미치겠다.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너 지금 그러다, 뭐라고 했어? 그러면 또 거실에서 주방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과해, 사과해. 방금 뭐라고 했어? 오. 계속 쫓아다녀요. 똥 마려운 가려. 아니, 남편. 사과해, 사과해. 그랬어요? 네. 왜 그랬어요? 귀엽다. 저희가 그 외식을 했는데 음식에 비해 금액이 너무 좀 비싼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별로네? 아니 다음에 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화를 갑자기 내더라고요. 저한테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당황스럽죠. 밥 먹다가 동네 개도 안 건드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억울해서.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과해, 사과해. 처음에 그럼 그 음식점을 먼저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먼저 가자 그런 거 같아요.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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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했습니다. 사과해. 사과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했어. 아니 저는 솔직히 쫓아다니는 게 짜증나긴 했겠지만 되게 귀여울 것 같다는 귀엽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귀엽게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근데 좋게 봐도 한두 번이지. 한 네, 번은 그렇지. 아이들 학습지 때문에 좀 의견 차가 있어서 좀 혼자 좀 생각하고 싶어서 아파트 옥상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유, 네. 근데 그새를 못 세고 또 쫄고 쫓아 올라온 거예요, 옥상을. 네. 그러면서 또 옆에서 주저리주저리 막 혼자 독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저는 또 듣기 싫으니까 저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네. 또 뒤에서 주저리주저리 독백하면서. 따라와서? 예. 네. 가만 두질 않아요, 혼자를. 옥상에 왜 따라갔어, 옥상에. 아, 그날 이제 그 둘째 아이 네. 이제 그 공부를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옥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둘째를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엄마처럼, 네, 엄마처럼 무한 방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제 나름대로 이제 둘째한테 들은 걸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대뜸 주저리주저리 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잖아요. 또 와이프가 절로 옮기더라고요, 자리를. 그래서 따라가는 도중에 아, 차라리 그럴 거면 계단에 내려가서 혼자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계단에 가서 혼자 얘기했어요? 네, 혼자 얘기했죠. 대박이야. 아, 너무 귀여워. 계단에 가서 혼자? 네. 안에 없는데? 네.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저기...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하지만 연상연하 커플이죠? 네. 아, 여기가 연상? 네. 그렇죠, 그게 연상연하 커플. 몇 살 차이 나요? 두 살? 두 살 차이. 아, 두 살 차이. 예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잘 들어줬었어요, 연애할 때는? 네, 뭐 예전엔 뭐 제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 걱정 말으라고 내가 뭐 당신 옆에 있으니까 힘내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아 나 좀 힘들어 어 괜찮아 내일도 힘들 거야 어 괜찮아 내일도 힘들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인정을 하면 어, 내일 당연히 힘들 텐데도 왠지 그렇게 말을 하면 어, 되게 서글퍼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어, 귀엽잖아. 그러면 부부 전문가. 그렇지 그렇지. 씨. 오늘 네. 오늘 아마 한 명이 전문이 왔네요. 많은 프로를 나왔지만 난감하실 거예요. 네, 오늘 참 어렵네요. 한 명은. 근데 지금 남편분 보니까 이 부인한테 좀 무시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지금 가슴 속에 막 풍선이 빵빵하게 그 어떤 울분이라든가 화가 꽉 차 있는 분이라서 조금만 터트리면 막 와 하고 막 바람이 아, 그런 거 안에 있는 바람이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달라져야 되는데 맞아요. 되게 이거는 팽팽해. 네가 달라져라, 네가 달라져라 서로 주거리 바꿔리만 하니까 계속 더 어려워만 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바꿔야 될까를 생각을 하면 쉬워지는데 그쵸. 네가 이거 바꿔야 돼만 서로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이게 좀 부부의 얘기를 들어. KBS